재기운동, 리커버리 무브먼트의 등장에서 미국의 정신보건 분야에, 미국의 정신건강 분야에 리커버리, 재기 또는 회복, 리커버리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정신건강 소비자들의 자서전 또는 수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 중에는 이 자서전이나 수기를 쓴 사람들 중에는 소수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로서 자신이 심한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고 공개한 정신과 의사로는 캐롤 노스, 댄 피셔, 수잔 보겔 시빌리아 등이 있고 심리학자로는 패트리셔 E. 디건, 로널드 베스만, R. 시버트, K. 제이미슨, 웬디 월커, 데이비스 등이 있고 사회복지사로는 도나 오린, 데이비드 그랭거 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 뭐 물론 간호학 박사들, 간호학과 교수들 중에도 있죠. 있고 다 그래요. 요거 잠깐만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자기가 이 정신 조현병을 앓으면서 중간에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된 유명한 인물이 그 대니엘 피셔죠. 대니엘 피셔. 내셔널 임파워먼트 센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당사자 운동에 평생 동안 헌신한 정신과 의사죠. 이 사람은 원래 화학 박사로 공부도 잘했어요. 하여튼 다 유명한 대학교 나왔는데 화학 박사로 해서 이제 미국 국립 정신건강연구소 NIMH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NIMH 우리로 하면 국립 정신건강연구소에 해당되죠. 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1960년대 초반에 그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거기에서 조현병과 관련해서 이제 도파민 가설, 조현병의 도파민 가설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그 조현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한 차례 입원하고 강제 입원 당했다가 그리고 다시 복직해서 한 1년 정도 또 일하다가 또 한 차례 또 재발해서 두 번째 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랬을 때 두 번째 입원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갇혀서 지내는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그리고 의사들의 또 그 직원들의 그 어떤 권위적인 태도 속에서 그렇게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이 환자들을 정신병원에서부터 해방시켜주겠다. 정신병원을 나갈 수 있는 자기가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의 열쇠를 열어서 이들을 정신병원 밖으로 걸어나가게 해주겠다. 라고 마음먹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공부해서 이제 미국은 의학전문대학원이죠.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했고 세 번째 발병이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할 때 레지던트 2년 차인지 몇 년 차인지였는데 그때에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또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또 강제 입원 당하고 그래서 총 세 번 입원을 당했었죠. 대니엘 피셔 박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과 의사 중에 자기가 조현병 때문에 2년 동안 치료받았었다라고 고백을 했는 정신과 의사가 누구죠? 그 심리극 치료로 유명한 사이코 드라마로 유명한 김정일 박사, 김정일 정신과 의사 김정일이라는 분. 그분이 고대 의대 77학번이거든요. 제가 이제 고대 심리학과 77학번인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사이코 드라마로는 우리나라에 유명하죠. 김정일 박사, 김정일 의사. 그분이 1996년도인가? 하여튼, 제가 레이디 경향이라고 하는 여성 잡지의 인터뷰 기사에서 그분이 자기가 대학, 의과대학 다닐 때에 막 피해망상, 과대망상, 막 이런 게막 생겨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었고, 그래서 그 무렵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2년을 의과대학 휴학하고 약물치료를 받고 등등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분들이 정신과 의사 중에는 그분이 자기가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2년을 치료받았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아무튼 했는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좀 달라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미국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아주 저렴한 학비 거의 안 들이고 공부를 할수 있나 봐요, 시스템이. 그래서 미국에선 당사자들도 그렇고 또 가족분들도 그렇고 이 발병하고 난 이후에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런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하고 달리 꽤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은 또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른 게 의과대학에서는 정 모든 의과대학은 전부 다이 정신과 당사자를 겸임 교수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 운동의 결실이죠.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일어난 아주 활성화된 소비자 운동, 그 9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가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과대학에서도 정신과 레지던트들, 이런 교육과정에 이 당사자들의 관점, 소비자들의 관점을 좀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강좌들을 개설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의과대학 정신과 겸임교수가 되어서 교수 타이틀을 갖는 거죠. 시간 강사 정도에 해당되는 거지만 어찌됐건 겸임 교수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당사자들이 이제 많아졌죠. 우리하고의 차이인데, 우리도 이후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의과대학에 우리 당사자들이 겸임 교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족분들이 겸임 교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 의과대학 레지던트들이 뭐 전체 4년 과정 중에 적어도 최소한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정도 이 당사자들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이런 리커버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재활, 리해빌리테이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리해빌리테이션에 대한 교육은 가족이나 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리해빌리테이션 전문가, 재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리커버리에 대한 교육은 당사자 본인들이 충분히 할수 있죠. 가족분들이 할수 있고 한 거니까. 그런, 이런 리커버리 같은 이런 내용들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레지던트들이 적어도 한 강좌, 내지 두 강좌 정도는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여튼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지 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야기. 그래, 많은 소비자들이 강연과 글을 통하여 예후가 좋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들이 수많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또한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증언하였습니다. 앤소니는 소비자들의 자서전과 수기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재기 경험, 리커버리 익스피어리언스, 그들의 재기 경험이 전문가들의 전통적인 관점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관한 앤소니의 글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읽어보겠습니다. 재기는, 그러니까 리커버리는
소비자 생존자 문헌으로부터 출현한 개념이며 심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혁시킬 수 있는 전망, 변혁시킬 수 있는 비전이다. 소비자 생존자들이 리커버리를 경험해 왔지만, 재기를 경험해 왔지만, 또 보다 소박하게 재기에 대하여 저술하고 언급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제야 재기의 전망, 비전 오브 리커버리, 재기라고 하는 이 관점의 의미와 시사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앤서니가 쓴 글을 방금 인용을 한 거고요. 자, 이 리커버리 개념, 재기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자서전과 수기로부터 등장하였고, 앤서니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그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 촉진되었다는 설명은 다수의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언급한 문헌들을 제가 지금 뒤에 붙여놔놨고요. 그 다음에 재기 개념은 주목받기 시작한 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재기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 맨신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 2003년도에 쓴 책에서 제가 요 귀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여기 주목받기 시작한 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된 거죠. 1990년도에 앤소니가 쓴 논문, 이 기폭제가 돼서 그때부터 리커버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1990년대부터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리커버리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의료 모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관점을 대신할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했고, 미국의 그 샘사에서 내는 권고사항에서도 리커버리를 최상의 기관에 목표로 해라. 그러니까 리커버리를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내지는 개입하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모든 기관은 리커버리를 최상의 기관의 목표로 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 재활을 하더라도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을 한다라고 명시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죠. 권고사항을 그렇게 할 정도로 불과 한 10여 년 만에 확고하게 그 위상을 차지했죠,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도입조차 안 됐지만, 저하고 다행히 서초 열린 세상인가요? 서울에 서초 열린 세상이라고 하는 그 사회복지시설에, 거기에 박재우 시설장님, 감사한 일이죠. 그 서초 열린 세상에서 리커버리에 대해서 자료를 번역해서 계속 내주고 있고, 보급하고 있고, 리커버리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리커버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미국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치료 패러다임, 재활 패러다임, 리커버리 패러다임, 이세 개의 패러다임이 대등하게 존중되고 있고, 그 중에서 최상위의 개념으로 되는 게 리커버리예요. 리커버리가 최상위의 개념이고,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 이렇게 하라라고 권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샘사, 미국의, 그러니까 보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거, 미국에서 하여튼 미국 정부기관에서 이 정신질환을 관장하는 미국의 정부기관, 샘사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권고를 그렇게 해요. 리커버리를 최상위 목표로 해라라고 권고를 하죠. 그참 이게 차이가 많죠.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게 20세기의 미국 정신 보건 분야, 미국 정신 건강 분야에는 몇 차례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 운동이 여러 번 있었어요. 1910년대에 일어난 운동이 정신 위생 운동, 멘탈 하이진 무브먼트.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정신병원의 시설 개선 운동, 환경 개선 운동, 식단 개선 운동, 이 멘탈 하이진 무브먼트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의 시설과 식단과 환경과 이런 게 너무 열악하더라. 그래서 환자들의 병이 낫지 않는다, 악화된다. 그러니 병원의 수용시설, 병원의 이런 시설, 환경, 식단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게 멘탈 하이진 무브먼트인데, 이게 큰 반향을 일으켜서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리고 대학의 교과목에
교과목에 정신위생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생겨요. 그래서 간호학과, 체육학과, 아무튼 이 뭐든 조금이라도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과에서는 정신위생이라는 과목이 가르쳐졌었죠, 한때. 제가 1989년에 제가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부임했는 왔는데 그 무렵에도 간호학과나 이런 과에서는 정신위생이라는 학과목, 교과목이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도. 그래서 또 체육학과에서도 정신위생이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구대 심리학과 교수로 갔더니 대구대학교 체육학과에서 이 정신위생이라는 과목에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 과목을 한몇회 정도 강의를 해준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위생이라고 하는 운동이 1910년대 미국에서 있었다. 그 다음에 1960년대에 가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 또는 탈원화 운동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멘탈 헬스 무브먼트. 지역사회에서 가둬놓고 시설에 가둬놓고 치료하지 말고 그들을 다 퇴원시켜서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그들을 치료하자. 이것이 커뮤니티 멘탈 헬스 무브먼트. 그럼 지역사회 속에서 그들을 케어하는 핵심 기관, 중심기관이 뭐냐? 그 중심기관이 정신건강, 그러니까 멘탈 헬스 센터죠. 정신건강센터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를각 지역별 구단위, 군단위로 만들어서 거기가 거점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브랜치들이 되는 기관들이 쫙 있어서, 그러니까 주거시설이든, 뭐, 여러 가지 재활훈련 시설이든, 취업발전 시설이든, 위기개입 시설이든, 쫙 쉼터든 브랜치가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매우 좋은 전략으로, 방법으로 이제 뭐죠? 연구되고 입증되기 시작했는 게 이제 저거죠.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라고 하는 ACT라고 하는 Active Community Therapy인지 뭐 해서 AC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팀 단위를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가정 방문을 들어가고, 뭐 등등 하는 이 방식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환자들 퇴원시켜서 지역사회 안에서 관리하자 하는 게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이에요. 요런 운동,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 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에 일어났다. 요 이야기 제가 앞에서 했잖아요. 이게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부터 비롯됐고,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자마자 바로 지역사회 정신, 지역사회 멘탈 헬스 액트인가? 지역사회 정신건강법인가라고 하는 커뮤니티 멘탈 헬스 액트인지 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거해서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퇴원시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0년 만에 병상을 3분의 1로 줄였어요. 60만 병상이던 걸 20만 병상으로 떨어뜨렸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우리가 항상 이제 미국이 선도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 정신 보건운동,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이 먼저 시작된 곳은 유럽이에요. 미국이 아니고. 유럽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이런 데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시작이 돼서 환자들을 다 퇴원시키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다 돌려보낸 거죠. 이게 정신건강 분야만이 아니라 신체 질환, 신체 장애 분야에서도 환자들을 다 퇴원해서 집으로 다 보낸 거예요. 왜?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로일까요? 하나는 재정 때문에 그래요.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국가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이, 유럽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국가도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각 지방 정부도, 지방 자치단체도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이 정신과 환자도 그렇고, 신체 장애인도 그렇고, 이 대형 시설을 만들어서 몇천 명씩, 막 이렇게
국가 전체로 보자면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 라고 말하면 무지무지하게 상태가 험악해서 도저히 퇴원 못 시킬 사람 빼놓고 웬만큼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재정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한편은 인권 때문에 그랬다는데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리고 유럽하고는 다른 게이 복지와 의료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하고 비교하자면 유럽은 완전히 정부가 책임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와 의료는 책임지는 시스템이고 미국은 이제 좀더 민영화가 되어서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민간에 의지하는 의료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다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탈원화가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고 미국이 후발주자죠. 유럽이 하는 거를 보니까 오 저게 효과가 있네 저게 통하네 이러니까 미국도 그거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가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다 없애버렸다 하는 것이 이태리가 탈원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탈원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이태리에서의 그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들 젊은 정신과 의사들과 그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합심해가지고 탈원화를 시키려고 이제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없애고 지역사회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 되긴 되는데 지지부진하고 잘안 되니까 1979년에 가서 극단적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청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었는데 국민청원 제도를 활용해서 뭐 인구 100만 명인가 뭐 서명을 받으면 이게 법을 뭐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고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서명을 막 받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100만 명에 인접해가니까 국회가 우리가 처리해줄게. 국민투표하지 말고 그냥 국회에서 처리하자 해서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향후 20년, 20년에 걸쳐서 이태리 안에 있는 모든 정신병원을 다 없앤다. 정신병원은 외래, 그러니까 외래만 운영하지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입원시키는 건 불법이다 하고 금지시킨 거죠. 그게 20년 만에 그래서 이태리 안에 있는 모든 정신병원의 병상을 싹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년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태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정신과 병원의 병상을 싹 없애게 됐는 게 결국 제일 후발주자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전부 다 정신병원의 병상을 대폭 줄여서 하는데 이게 도저히 줄어들지 않으니까 아주 극약 처방을 내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깜짝 놀랐죠. 저거 정신병원 싹다 없애면 저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병상. 근데 싹다 없애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나라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치료에서 약물은 필수지만 약은 꼭 먹어야 되지만 입원 치료는 필수가 아니다. 저건 필수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입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양심 좀 개혁적인 좀 의사들이나 개혁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완전히 입원이라고 하는 게돈 잡아먹는 하마인데 어떻게 입원을 안 시키고 저거를 지역사회로 돌릴까? 이거 고민해야 되죠. 그게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이에요. 입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입원 안 시키고 입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를 지역사회로 돌린다. 지역사회로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 방문 들어간다. 이 소리에 병원을 오라 소리 안 하고 우리 집에 애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면 아 그러세요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갈게요 하고 득달같이 가정 방문 들어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역사회에서 입원하지 않고 활성기를 넘기고 등등등등. 제가 옛날에 영국의 통계 자료를 봤더니 영국만 해도 전체 조현병 환자의 절반이 평생에 단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이 그냥 치료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원을
병이 발병하면 활성기가 되면 무조건 입원시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 자체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문 진료 시스템만 갖추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파출소에 전화하면, 112에 전화하면 득달같이 파출소에 쫓아와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주고 가듯이,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 전화하면 득달같이 직원이 두세 명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뭐 하고 그 자리에 바로 주사 놔주든지 그 자리에 바로 약을 줘서 하든지 뭐 등등 하고 그러고 막 일주일, 이주일 계속 매일처럼 찾아 들어와주고 해서 활성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사실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 시스템이 정신과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 시스템에서 방문 진료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정의학과조차도 방문 진료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우리나라는 의료에서 방문 진료라는 개념 자체가 깡그리 없어져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여하의 방문 진료의 개념을 살려낼 것이냐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아무튼 그 이야기,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그 예산 가지고 지역사회에 쓴다. 요 소리예요. 입원비로 안 쓰고 그 소리예요. 그게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신위생운동도 일어난 바가 없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정신위생운동은 이거는 정신과 병원 시설을 좀 환경 개선하자 그 이야기인데, 뭐 이거는 이미 우리한테는 이건 그래도 정신과 병원이 기본적인 시설 기준은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건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거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은 우리한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될 무렵에 15,000 병상이었는지 제가 95년도 무렵에 그랬던 게 지금 10만 병상이 됐으니까 제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 나요. 그때가 15,000 병상이었는지 그때 이미 3만 병상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스톱이 됐었어야 됐어요. 3만 병상에서 스톱이 돼야 되는데 그게 10만 병상까지 늘었으니 사실은 이 7만 병상의 이 분량을 이 예산을 우리가 지역사회로 쏟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계속 입원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 이런 게 시작도 안 됐다. 탈원화 운동이 시작도 안 됐다 하는 거예요.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미국에서는 1960년대, 유럽에서는 이게 1950년대에 일어난 일이고,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퇴원시키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70년대 중반에 시작된 지역사회 지지 및 재활운동. 자, 병원에서 치료하던 방법, 병원에 가둬놓고 하던 방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니까 도통 효과가 없더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더라. 해서 결국은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했는 게 리해빌리테이션이에요. 재활. 그래, 처음에는 신체 장애인 재활에서 차용을 해와서 정신장애인들한테 이제 일상생활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인관계 훈련이라든지 등등 시키기 시작했고, 그게 나중에는 정신과 환자들한테 적합한 여러 훈련 방법들, 여러 면담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이 지역사회 지지 및 재활운동이다. Community Support and Rehabilitation Movement. 정신재활운동이다. 또는 다른 말로 Psychiatric Rehabilitation Movement라고 해요. 정신재활센터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면담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도와줄 것이냐, 그 방법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선도한 두 기관이 하나가 UCLA 의과대학의 정신건강센터, 정신재활센터,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UCLA 의과대학. 그거는 리버만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주도를 했고, 거기는 행동주의, 행동치료 원리를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의 정신재활센터, 이거는 앤소니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가 주도를 했고, 이것은 이제 현상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접근,
추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경우에도 출발점이 그런 앤소니의 방법론을 제가 1992년, 93년 손명자 교수님으로부터 그 방법론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쪽 자료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신재활 쪽을 시작을 했는데 오랜 세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보스턴 센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요즘 그 생각을 얼마 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두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를 연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게 도우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업, 하나는 대인관계. 이거 잘하게끔 하는 거.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방법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 자료도 보면 다 이들이 어떻게 직업을 가지게 할지, 이들이 어떻게 대인관계 잘하게 할지, 자료가 무수히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자료가 무수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다. 영어 할줄 아는 사람이 이거를 이쪽 자료들을 들여다보질 않는다. 의사들은 약물에 대한 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직업을 가질지,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 잘하게 할지에 대해서 안 들여다본다. 기존에 상담하는 사람들도 안 들여다본다. 그 사람들은 조현병, 조울증 이런 심한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문제들, 가벼운 뭐 집에 자녀 문제, 뭐 부부 문제 이런 것만 관심 가지지. 관심 안 갖는다. 조현병, 조울증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된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책임이에요. 의사들이 울타리 닫혀놓은 거예요. 말뚝 다박아놓은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이 심한 정신질환은 이거는 무조건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 정신병원에서 해야 되는 일하고 말뚝 다박아놓고 너 다른 전문가들은 손대지 마. 준 전문가들은 손대지 마.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 돼. 그 다음에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뭐 할라 하더라도 다 의사의 진두지휘를 받아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말뚝 다박아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정작 본인들은 하는 게 입원 치료하고 약물 치료밖에 안 한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을 위한 상담도 없고, 대인관계 훈련도 없고, 직업 훈련도 없고,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나마 조금 이제 이루어지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는 사회복귀시설, 이런 곳에서 조금 되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는 일하지 말라 소리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하라는 소리지. 지금의 예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지금의 예산. 그래서 지금의 예산과 인력은 택도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10만 병상인데 우리나라에는 3만 병상이면 충분하다. 나머지 7만 병상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사실은 지역사회 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1990년대에 들어서 리커버리 무브먼트가 일어난다. 소리 리커버리 무브먼트. 그래서 지역사회 지지 및 재활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 1970년대에 일어났던 지역사회 및 재활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 이 운동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활을 강조한다. 즉, 장기적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능력을 높여서 본인이 원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으로는 능력을 높여주는 것, 한편으로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능력의 발휘가 기능이거든요. 기능을 못하는 것을 기능을 할수 있게 해준다. 역할을 못하는 것을 역할을 할수 있게 해준다. 학생으로서의 기능, 학생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걸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해준다. 직장인으로서의 기능,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할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이에요. 다.
이 기능을 할수 있게 해준다. 기능을 할수 있게 해주려면 한편으로는 능력을 갖춰주게끔, 능력을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 교육 훈련을 통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지 되고, 그러면 기능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운동은 서비스의 초점을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훈련과 지원을 두었다. 그래서 기술 훈련, 지원, 이두 가지. 재활의 방법론이 뭐냐? 두 가지의 기술 훈련, 지원. 이게 재활이에요. 지원. 결과적으로 새롭고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지역사회 지지 및 재활 모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다. 즉, 의료 모형이 증상에 초점을 둔 것처럼 재활 모형은 기능에 초점을 둠으로써 증상과 장애를 겪어내는 그들의 주관적 심리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관심을 뒀다. 증상에 관심을 뒀다. 기능, 지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심을 뒀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은 원래는 역할을 되찾아주는 게 재활의 목표예요.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의료 모형은 약물로서, 재활 모형은 기술 훈련과 지원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 그러나 소비자 운동, 컨슈머 무브먼트, 소비자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은 기존의 의료 모형과 재활 모형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의료 모형과 재활 모형이 전문가 주도적 모형이라면, 이거는 누가 실천하는 거냐? 의료 모형은 전문가가 실천하는 거예요. 의사 또는 이 의학적 지식을 많이 습득한 심리학자든 뭐 등등. 의료 모형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사를 비롯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재활 모형은 재활 전문가. 누가 재활 전문가냐? 뭐 사회복지사든 의사든 심리학자든 간호사든 또는 뭐 재활학과 출신이든 간에 정신 재활을 전공한 이쪽 공부를 했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의료 모형과 재활 모형은 전문가 주도적인 모형이다. 여기에 비해 리커버리 모형은 소비자 주도적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에 의해서 나온 개념이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 1990년대에 등장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재기 운동, 리커버리 무브먼트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추천 동영상에서 촛불 추천 25에서 촛불 자막, 미친 사람들의 역사, 소비자 생존자 이전 환자 운동, 캐나다 리어슨 대학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찾아보면은, 저기는 유튜브에는 없고, 가끔 제가 이게 1번부터 100번까지,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올렸던 영상들을 2022년, 2월, 3월, 하여튼 2022년에 제가 다 전부 다막 삭제를 막 했어요. 그때 막 화질이 안 좋다, 음질이 안 좋다 해서 화질 안 좋고 음질 안 좋고 이런 걸막다 삭제하는 과정에서 다 날려버려서 유튜브에서 이거 찾으면 없어요. 근데 어디에 가면 볼수 있느냐 하면, 다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하던 다음 카페 사라이 열쇠, 그 사라이 열쇠가 지금은 다음 카페 이름을 희망바라기라고 바꿨는데, 희망바라기 해도 되고 사라이 열쇠에도 검색이 돼요. 그래서 다음 카페 희망바라기 또는 다음 카페 사라이 열쇠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가 써놓은 글들, 제가 쓴 글, 논문, 동영상 이런 걸 올려둔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 검색으로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쓴 글이나를 모아둔 게시판이 한 5개쯤 되거든요. 촛불 뭐라고 해서 다 붙어있는 촛그 게시판들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이런 영상들이나가 더러더러 글도 많이 올려져 있고 이런 영상들도 남아있고 이 영상도 제가 들어가서 검색해봤더니 미친 사람들의 역사 하니까 검색이 안 되는데 제가 소비자 생존자 이전 환자 운동이라고 하니까 검색하니까 이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긴 있어요. 들어가면. 근데 화질이 아주 엉망이고 한데 이 캐나다 리어슨 대학교가 어떤 데냐면 이 캐나다 리어슨 대학교에 매드 스타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친 광기학, 우리말로 하면 매드 스타디니까 광기 미친 학, 매드 스타디라고 하는 대학원에 매드 스타디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매드 스타디는 뭐냐? 기존의 정신의학이나 하고 어떻게 다르냐?
기존의 정신의학이나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당사자의 관점이 아닌 전문가 관점에서의 학문이고, 당사자 관점. 자, 우리가 이 미친 사람들을 처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들이 생존한 방식이 어떠냐 하는 이 역사, 즉 변천의 흐름도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변천사와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변천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관점에서 이 문제,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매드 스타디예요. 그래서 이 매드 스타디에 대해서는 광기학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텐데, 이 매드 스터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개해 주는 게 저거예요. 마인드 포스트.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마인드 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의 이런 어떤 우리로서는 매우 생소한 이런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하는 게 마인드 포스트 그래서 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인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 인터넷 신문 마인드 포스트 검색을 해보셔요. 뭐 이런저런 주제들 검색을 해서 쭉 한번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좀 살펴보시고, 또 후원도 해주실 수 있으면 후원해 주시면 좋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주 짧은 분량이에요. 5분 분량인데 아주 간단하게 1960년대의 그 반정신의학이라든지 뭐 하여튼 한 5분 분량의 이 소비자 운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그 설명한 영상이 있길래 제가 자막을 달아서 올린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미국의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 미국의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 미국의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도 있고, 심지회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여러 당사자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이 패러다임 변화, 그러니까 지금의 이걸로는 안 된다. 관점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데는, 글쎄요, 타도선이 그나마 좀, 당사자 단체인 타도선이 좀 목소리를 조금 높이고 있나? 자기결정권. 늘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까? 하여튼 이 아직은 부분적으로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큰 세력으로 큰 힘으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건 아직 없다. 우리 이영문 선생 쪽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부르짖으면서 그쪽 이영문 선생과 황태현 선생과 아무튼 이영문 선생의 그룹 쪽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이용표 교수 쪽에서 어떤 이런 지역사회 정신보건 내지는 리해빌리테이션 이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전문가들로서는 이런 혁신적인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있었지만, 정작 우리 당사자들, 그 환자 출신들, 내지는 가족 출신들한테서 이런 소비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있었느냐? 아직은 없었다고 봐야죠. 아직은 그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자, 본인들의 관점을 정립하고 관점과 시각에서 기존의 우리의 시스템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하는 이게 아직 우리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은 거의 뭐 미미한 시작조차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있지만 판을 바꾸지는 못했다. 3만 병상이든 15,000 병상이든 그게 지금 10만 병상이 될 때까지
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판을 바꾸지 못했다. 판을 바꾸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운동이 한 번도 없었다. 내지는 운동이 단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미국의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을 소개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하나 지역적인 방법론이나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판이 잘못되었다. 인식의 틀이 잘못되었다. 지금의 판으로 가면 이거는 지금의 이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 패러다임, 기본 이 판, 이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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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 지금은 예산에 최고로 많은 액수가 나가는 게 2번.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나가고 있다.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물.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그래서 뭐가 단단히 잘못됐다. 이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누가 엎을 거냐의 문제. 결국은 전문가들은 절대로 엎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기 자리가, 자기 먹고 살 길이 없어질 위기가 돼야 바뀐다. 그래서 이 판을 누가 엎을 거냐? 이 캐나다의 리어슨 대학교에서 했는 여기에 보면 실제로 제가 판을 엎는다 했지만 이 동영상 5분 남짓한 동영상에 판 엎어버린 게 나와요. 책상을 엎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책상 엎어버리고 새로 해서 판을 짜는 모습이 비유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의 목표가 뭐냐? 판 바꾸자는 소리예요. 판 엎자.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자. 돈을 다른 방식으로 쓰자. 이야기예요. 서비스 우선순위를 바꾸자 이야기예요. 그것에서 그래도 가장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쪽이 컨슈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좀더 과격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서바이버, 생존자, 내지는 엑스페이션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 그래서 제 강의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여기 이제 댓글에 보자면, 정신건강 재정이 의사들 호주머니로, 의사들 기득권 지키느라 환자들이 희생되는 꼴이네요. 좀더 정확히 보자면, 뭐 의사들도 그렇다고 크게 많은 돈을 가져가지도 못하죠. 뭐 결국은 병원의 이사장들, 정신병원 이사장들이 최대의 수혜자들이죠. 정신병원 이사장들이 최대의 수혜자들이고, 그 열매를 의사들이 좀 나누어 먹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맞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희생과 착취죠. 이거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야,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전 재산을 다 털려가면서 우리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를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관점을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의료 모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 모형, 재활 모형, 그리고 리커버리 모형, 재기 모형이 골고루 소개가 돼야 되고, 병에 대해서 이런 여러 다각도로 시야를 좀 터줘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택권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처럼 어차피 치료 2번과 약물로 모든 돈의 예산이 다 몰리니까, 모든 돈이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가 개발이 될 틈이 없고, 그러니까 저하고
김재훈 선생하고 우리 재훈심리상담센터에서 조현병 조울증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한다 하는데, 조현병 조울증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담자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왜? 상담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상담하는 사람들도 상담의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죠. 왜? 돈이 자기들한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돈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 돈이 엉뚱한 데로 쓰이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배정규가 노력해 줄 거냐? 아니에요. 저 젊은 시절에 이판 바꿔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아주 골병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입으로만 이제 떠들겠다라고 저는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개는 해준다. 그런데 내가 들어서 판을 바꿀 힘이 없다는 거를 이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말로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1시 반, 일요일 1시 반에,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질의응답 시간이나 7시부터 9시까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